몸이 왜소하고 초등학생으로 보인다. 손 보고 병 있는 거 아니냐. 머리 가발 보고 머리 가발이라고 또 그런 막 수근수근 거리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신문 전단지 같은 데 보면서 전단지 돌리는 알바도 해봤고 방 까는 일도 해봤고 했는데 방 까는 거는 일주일에 3,000원 받아요. 근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너무 부족하니까.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미진 씨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요.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월세랑 공값이랑 내고 애들 이제 분유 그때 이제 다 사놔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나중 되면 살 때 되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.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열악한 집 환경이 바로 그것인데요.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아토피 같은 질환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집 같은 경우는 단열도 안 돼 있고 곰팡이 자체가 너무 심하거든요.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곰팡이로 인해서 아토피도 심해서 피가 날 정도로 긁고 막 하니까 애가 방 빼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당장 이사 갈 형편이 안 되니까. 아무리 안 좋은 집이라도 아이들과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이마저도 사라질까 엄마는 불안합니다.